나 유지광은 역사와 민족 앞에 진심으로 참여하며 이 기록을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근처에서 같은 동족끼리 총소리가 들리다니, 아니 이게 무슨 괴변입니까? 각하, 여기까지 온 무리들은 반역자여 폭도들입니다. 폭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감히 각하가 계신 곳에 다물러무려 하겠사옵니까?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게. 아니 그보다 먼저 만송을 불러, 만송을. 각하 죄송합니다. 서대문도 천지 연락이 두절입니다. 뭐야? 의장님,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아직 뒷문 쪽으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서 피하셔야 한다니까요. 나는 이 나라 국회의장이고 차기 부통령이야. 어디로 피한단 말인가, 피하기로. 난 못 가. 의장님, 아, 글쎄. 이봐, 병원. 네. 의장님을 위해 어서. 난 못 가. 못 가. 네. 피하십시오. 청와대 긴급 국무회의에서 여론 수습 차원으로 형님을 체포한 병이 방금 받아들였답니다. 자, 그리고 계엄령은 선파기로 했답니다. 사태가 신탁찼습니다. 평업장도 대모대에 다 부서지고 임화세장도 뒤척부됐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고대생 습격 사건의 속보입니다. 계엄령이 내려진 이 시간 현재 극렬했던 대모 물결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에선 18일 고대생 습격의 강태두목 유주강 씨를 전국에 지명수배 범인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행동대원 유도안과 그 일행 7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는 유주강 씨를 체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그의 연고지에 수사대를 급파 늦어도 이틀 안에는 붙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이승만 박사는 오늘 오후 국무원 회의를 주재, 이날 회의에서 국무원들의 일괄 사표를 제출받았으며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을 조속히 찾아내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히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담화문에서 누구시오? 아, 누군데? 이 빗속에? 네, 제가 안젤라 수녀님을 데려왔습니다. 아니, 누구요? 안젤라 수녀님입니다. 아, 그 수녀님은 여길 떠난 지 오래됐어요. 네? 아, 그 지금 아마 그 소록도에 가 있다지요. 소록도요? 아, 언제요? 몇 달 된 거려. 아, 그나저나 그렇게 비 맞지 말고 저쪽으로 가십시다. 아, 아닙니다. 제가 아, 이봐요 젊은이. 아, 이봐요 젊은이. 희라, 당신의 말이 맞았어. 결국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어. 유지광이가 체포됐어요. 그게 언제요? 네, 오늘 오전에 자수를 했어요. 신문에는 체포로 나와있더구만. 네. 그래요? 이 서울의 주목들은 모두 피신한 모양이야. 이마서도 소식이 없고 이 작년 부통령이 사임을 발표를 했고 이기봉 씨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대요. 글쎄. 아니 박사님, 우리 당직자들과는 한마디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이 부통령 자리를 덜컥 내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이 대통령은 이제 곧 사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자리는 자연히 민주당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 좀 해보세요. 박사님이 대통령이 되시면은 우리 내가 책임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부의 모든 권한이... 자꾸만 현실을 똑바로 보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학생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 전국에 계엄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무슨 정권을 운운합니까? 내가 부통령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저 고집샌느그리께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그랬다. 장면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부통령직을 사임했다. 그래서는 어쩌면 자연히 굴러 들어올 대통령 자리를 버리는 격이 될 수도 있었으나 아직도 극렬하게 계속되고 있는 데모 사태에 대해 이승만의 결심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4월 25일. 드디어 서울시내 각 대학 교수들이 가두 행진에 나서며 쓰러진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자는 플랜카드를 들고 무언의 시위를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잠시 주춤했던 데모는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구호로 변해 전 서울이 함성과 구호 속에 격하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일 아무것도 안 드셨사옵니다. 우선 뭐라도 여길 하시옵소서. 정말 면목 없습니다, 각하. 아니야, 다 내 부덕의 소치일세. 그래, 지금 만성호는 어디에 있나? 예, 확실한 정보는 아니옵니다만은 홍성에 있는 육군단에 가 계신다는 얘기가 있어옵니다. 그래. 아, 각하,
몸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하긴 지금 너무 피곤하고만. 모든 건 각각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음껏 하실 수 없어서. 장면도 부통령을 그만두고 서울시경 국장도 그만두고 마산시장도 그만두고 미국 대선 메카나기가 은연중에 날 보고 물러나는 게 어떠냐고 했어. 그런 기심한 자가 있사옵니까? 각하는 이 나라의 국부이십니다. 자유당의 총재 이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버이십니다. 각하 결심을 단단히 하시옵니다. 이 나라를 지키실 분은 각하뿐이옵니다. 아니야. 이젠 난 늙었어. 참, 학생들이 내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지. 예. 하오나 안 만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니야. 차를 대기시키게. 병원에 가서 학생들을 우이문하고 싶어. 가까. 이제 그리고 자유중국 대사 좀 들어오라고 하게. 아무래도 만성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것 같아. 대만으로 보내든지 하와이로 보내야겠어. 각하, 외람된 말씀이오나 오늘날 전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바로 만성 이기붕 씨가 아닙니까? 그도 남자라면 도망만 다닐 것이 아니라 각하를 위해서 활보기도 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것이 각하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옵니다. 지금 국민들은 바로 그런 만성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내게도 덕이 없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하마는 하여라! 하여라! 유주강 씨, 이제 세상은 바뀌었어. 더불어 당신들의 세상도 같습니다. 귀신이나 내가 경험해온 그 모든 게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덜 완성된 빈약한 민주주의에서는 우리 같은 준사법관인 검사도 결국은 일개 관리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검사님, 이때 아니게 역사학을 강의하실 참이십니까? 아니요. 당신이나 나나 모두 꼭두각시 노름을 해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유주강 씨, 지금까지는 정권의 비호 아래 경찰과 검찰이 당신과 당신 부하들을 많이 감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물론이고 경찰에서까지도 당신의 나머지 부하들을 경쟁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뭐요?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검찰과 경찰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유지강 씨, 그게 바로 관리들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검찰에선 어제 고문경찰이라 해서 독직사건으로 치안국 사찰과 형사를 구속했습니다. 아니, 그럼 주먹들이 모두가 구속됐습니까? 네, 주먹이라는 주먹은 모자리. 당신도 지금 곧 서대문 형무소로 수감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내일 중으로 이승만 박사께서 하야를 발표하실 계획이시랍니다. 아니, 하야요? 네. 자, 담배 한 대 피우시오. 그동안 몇 번인가 당신과 만났었지만은 당신은 참 특이한 주먹이었어. 그만한 학식에다가 외모에다가 뭔가 다른 야망도 있었을 텐데요. 꿈 같은 것이죠. 주먹들을 통일해서 나라의 장래에 봉사한다는 나다니는 개도 웃을 야망이었어. 지금은 우리 검찰청이 표적이요. 당신이나 나나 모두 적이니까
나도 오늘 중으로 사표를 낼 생각입니다. 또 다른 정부에 다시 꼬리를 흔들 생각은 없으니까. 이주광 씨, 형무소에 가거든 몸 건강하시오. 쉽게는 못 나올 거예요. 아, 김석희, 이주광 씨를 형무소로 수감시키시오. 의장님! 의장님! 무슨 일인가? 군단장님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 국무원에서 내려온 비밀사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각각께서 오늘 오후에 사임하신다는 발표가 있으실 거랍니다. 사임? 각각께서? 또 한 가지, 이 민가도 더 이상의 안전은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게 군단장님의 의견이십니다. 여길 떠나주셨으면 합니다. 떠나? 어디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의 명령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럼 몸 조심하십시오. 올 게 왔군요. 어른께서 하야를 하셨으니. 서울로 돌아가요. 더 이상 아무곳에도 숨을 곳은 없어요. 여보, 서울로 갑시다. 경무대로 가봅시다. 다 끝났구면.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국민이 원한다면 나는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둘째로 3월 15일 정부 동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선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짐은 다 쌌는가? 예, 각하. 그동안 자네가 고생이 많았어. 아닙니다, 각하. 강서가. 예, 아버님. 이 애비가 너한테 못 볼 꼴을 보이는구나. 그러나 저러나 만송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소식이 없나 그래? 별일이 있겠사옵니까? 너무 심려진 맛이 없어서. 잠시 나가서 나머지 준비 좀 하겠사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완성 선생 가족들이 경비대에 들어오셨단 말이지? 예, 소장님. 방금 도착하셨답니다. 각하께서는 좀 피곤하시니까 우선 완성 선생 일가를 경비사택에 쉬시도록 해. 네. 각하의 집은 어떻게 됐나? 내일 아침에 이화장으로 즉시 옮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해.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들어가시죠. 예, 그래. 자. 그래, 각하께서는? 지금 막 잠자리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럼 내일 뵈야 되겠구만. 참, 강석이는 어디 있나? 강석도리님께서는 잠시 후 이리로 오신답니다. 저녁 진지에 올릴까요? 어? 아니야, 생각 없어. 며칠간 잠 한숨 제대로 못 잤는데 그만 돌아들 가게. 아닙니다. 밖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야, 이젠 더 갈 곳도 없어. 괜찮아, 돌아가. 돌아가 쉬어.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의장님. 왜? 이제 우린 어디로 가죠? 어떻게 되겠지? 용서하세요. 뭘? 그동안 당신을 너무 괴롭힌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말아요. 누가 뭘 해도 당신은 내 아내예요. 아내. 아, 그런데 강석이가 왜 여태 안 올까? 강우가 피곤한데 먼저 자라, 응? 어디 갔다 오세요? 아까부터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가셔요. 네. 좀 쉬어요. 당신도 좀 쉬구려. 강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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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머니. 그래. 용서하세요, 어머니. 너 미쳤니? 어머니, 이 자리에서 다 끝나야 합니다. 아버지. 정권 12년의 종말, 그리고 그 2인자 이기붕 일가의 집단 자살.
한때는 자유당 2인자로서 권세와 영화를 한 손에 쥐고 흔들었던 이일족의 비참한 죽음을 과연 누가 생각인들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죽음에는 또 다른 일설도 없지는 않다. 이기붕 일가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사살됐다는 풍문이 그것이다. 즉 당시의 경무대 경호 책임자 곽영주가 국민 여론을 우마시키기 위해서 이기붕 일가를 희생의 제물로 삼았다는 설이다. 어쨌든 독재의 표본이었던 이 정권은 막을 내렸다. 혹시 이 회장, 이 회장이 뭔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 않았어요. 저 형님, 김사범 형님의 의견 중에 옳은 것 같습니다. 피하시죠. 그렇게 하십시오. 이 혼란통에 고스란히 두 손 내밀고 있어서 어쩌시려고 그랬습니까? 조직의 기둥들이 다 끌려갔어. 나 혼자 피한다는 건 말도 안 돼. 이 회장은 모든 조직에서 손을 떼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장안의 모든 주먹들이 다 구속되고 있어요. 일찍 가서 일 처리하는 게 낫겠어요. 이 회장! 제 말 들어요, 이 회장! 대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시다. 네. 1960년 4월 28일 허정 과도 정부의 전국적인 주목 조직 근거령이 한창했던 그 무렵에 이정재는 자수했다. 당시 검찰의 강곡한 청에 의해 자수 형식으로 들어간 그는 법적 요식 행위를 거쳐 금방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계산은 격심한 당시의 정치 기류 속에 휘말리면서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된다.